올 시즌 대회 2연패 도전을 결심하고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그는 100kg의 무거운 중량을 거뜬히 드러내며 남자 선수 못지않은 운동 강도를 소화해내는데요. 볼륨감 넘치는 몸매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오늘의 주인공 한수정 선수입니다. 2017 나바코리아 톤피규어 프로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낸 한수정 선수. 2015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고 싶어 처음 대회 도전을 했는데요. 일과 대회 준비로 바쁜 시즌 중에 방송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쿠키TV에서 지금 이게 왔다, 캐스팅이 됐다고 예,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어떤 선수가 나왔는데 그 선수분이 뭐 되게 뭐 좋더라, 멋있더라 이러셔서 그분 저한테 레슨 받으셨던 분이다 했더니 꼭 나가보라고 엄마가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엄마의 적극 추천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너무 좋아요, 정말. 취미로 시작한 웨이트 운동이 이제 직업이 되고 선수 생활까지 하게 된 그녀. 복근 운동하는 포스부터 남다른데요. 매달리기와 다리 들어올리기가 합쳐진 고난이도 레그 레이즈 행잉. 상체와 하체 근력이 모두 발달해야 가능한 운동인데요. 요령만 알면 진짜 쉽게 할 수 있는데 시도를 잘 안 해요. 이 운동 자체를 복근 운동을 보통 이렇게 크런치 동작으로만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위에 상복부라고 하죠. 위쪽 여기는 발달이 잘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하복부가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동작은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정말 필수예요.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며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한수정 프로. 볼륨감 넘치는 탄탄한 몸을 가진 피규어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 힘든 고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비키니 선수로 처음 피트니스 대회에 도전한 한수정 선수. 체구가 작은 편인 그녀는 타고난 신체 비율이 좋은 비키니 선수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비율적으로도 조금 많이 밀리고 그래서 많이 예선 탈락도 하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외국인 톰피규어 선수를 보고 너무 저 멋있는 종목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톰피규어로 전향을 한번 해볼까? 도전을 했는데 또 좋은 입상 결과가 나와서 그리고 또 나바코리아에서 그랑프리를 한번 했고 지금은 톰피규어 선수로서 무긴 쭉 밀고 있죠.